속내 공원의 도롱뇽, 78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도롱뇽 유생의 사냥 성공률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저는 도롱뇽 유생이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을 단 한 번밖에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들에는 도롱뇽 유생이 사냥에 실패하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500개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6월 16일에 촬영한 영상에서 도롱뇽 유생이 올챙이에게 다가가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얼핏 보면 사냥에 성공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냥 성공 장면이라기보다는 올챙이를 주워먹는 장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올챙이를 촬영하기 시작한 이유는 움직임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도롱뇽 유생에게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는 도롱뇽 유생으로부터 방금 탈출했기 때문에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올챙이의 색이 다른 계곡산 개구리 올챙이와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이전에 촬영한 영상에서도 사냥당한 올챙이의 색이 회색 쪽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멀쩡한 올챙이를 사냥하는 장면이라고 보기에는 올챙이가 너무 무기력하게 당합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도롱뇽 유생에게 물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본 영상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이유는 오후 6시가 넘어서 도롱뇽 웅덩이가 상당히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어두울 때는 육안으로 볼 때에 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